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박용희 의원인데요. 세종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 발전을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됐고, 국회에는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국가행정중추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며 주요 기반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신도심 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읍면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교실을 증축하는 신도심 지역과는 달리 읍면 지역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시설이나 문화 및 복지 시설 등도 열악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신도심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모들까지 신도심 지역으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읍면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교육의 발전이고, 교육을 통해 지역의 힘이 길러집니다. 지역 내에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 고민을 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는 읍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종의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균등한 세종교육 성장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별 문제를 민, 관, 학교가 협력해 풀어나가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일구어가는 읍면교육 발전협의회가 다음 달이면 벌써 제4기 활동이 시작됩니다. 3년간 활동한 성과의 기틀 위에서 이제 힘찬 발돋움을 할 때입니다. 이에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더욱 내실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의 비례와 추천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중되지 않은 구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와 함께 권역별로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교육 격차를 떠나 지역 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시작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종교육의 균형 발전과 협력 문화의 새장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